우리 시장에 대응할 전략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코너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오를지 내릴지 함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두 분과 이제 매주 월요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으니까요. 잘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뭐 간단하게 한번 인사드릴까요? 간단하게 김민수 대표님부터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민수입니다. 네, 새벽부터 나와서 호수 앵커님과 또 시장 얘기 그리고 또 오늘은 휴장이지만 또 이제 미국 시장 얘기도 잠깐 곁들이면서 오늘장 얘기를 담당하겠습니다. 네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박정식 대표님도. 네, 저도 뭐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은 현대차입니다.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오른다. 현대차 줄줄이 신차 대박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현대차 판매량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. 아니다, 오늘은 좀 내릴 것이다. 차량용 반도체 부족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. 과연 현대차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현대차입니다.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바로 현대차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뭐 최근에는 뭐 애플과 엮이기도 했고 판매량도 좋고 뭐 신차도 너무나 예쁘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자, 오늘 현대차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선택하셨나요? 네, 접니다. 김민수 대표님. 네, 원고에 나와 있으실 텐데. 네. 네, 그냥 설정으로 알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런 건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현대차 아마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따지라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차일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가라고 했다가 이제 막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높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상승 이유죠. 그렇죠.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림으로 몇 장을 준비해봤습니다. 뭘까요? 네, 대표적으로 판매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. 일단 이제 3월 달 판매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난달 대비해서 현대나 기아차 모두 다 내수도 약간 좋아졌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현대차가 내수가 좋아졌고요. 작년 동기 대비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해외 판매입니다. 해외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8%대 현대차가 늘어났고요. 기아차도 한 11% 늘어났습니다. 이런 수치를 보여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 기아차가 내수보다 훨씬 큰 게 해외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재조명을 받아야 되겠죠. 네네. 그런 분위기가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의 가장 또 주력 시장 미국 쪽이죠. 미국 쪽의 판매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에 못 보던 수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대표적으로 3월 달 같은 경우 뭐 역대 최대 금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7만 대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SUV의 성과가 나온다라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겠죠. 게다가 또 미국의 시장 점유율, 판매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3위 안에 들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3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위 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이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수만 보게 되면 한 33만 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네. 증가율을 보게 되면 거의 22%대 이상 증가했다라고 봤었을 때 상위권 업체들과 그리고 또 경쟁 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렇게 현대차의 상승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. 뭐 요즘 워낙 잘 팔리죠. 현대차 자동차 판매 자체가 워낙 늘어나고 있고 뭐 시장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저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재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자, 근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현대차 자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자, 하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? 네, 상승하는 이유도 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좀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었죠. 그쵸.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
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네. 보니까 기아차도 뭐 조지아 공장 며칠 문 닫는다 뭐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부담감은 있는데 근데 이를 또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량이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또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뭘 먼저 팔까요? 수익성이 좋은 것부터 팔겠죠. 네. 그렇다면 그런 모델들은 오히려 어떤 현대차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쪽 부분은 또 타 메이커 대비해서는 양호합니다. 그나마 어떤 아직까지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재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 쪽에서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어느 정도 약간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. 그러면은 지금 수요는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여전히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또 올라가고 있죠.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나마 환율이 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수급 불안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.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고 약간 기간 조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인데 최근 한 3개월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많았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바닥이 아닐까요? 네, 어느 정도 수급이 변할 수 있는 시점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줄어든 수급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량과 함께 네. 변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세 번째는 지금 또 확 커지고 있는 전기차 쪽에서 어떤 경쟁이 좀 심화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24%대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가장 1위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한 4위 정도, 7.7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지금 아직까지 아이오닉5나 그리고 또 기아차의 EV6 이게 본격적으로 대비가 안 된 상황 쪽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래도 기존 모델로 잘 선방했고 추가적으로 모델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은 어떤 경쟁에서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김민수 대표와 함께 현대차가 오늘 오를지 내일지 한번 판단을 좀 해드렸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으신 내용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오늘의 상승 결과, 상승 하락에 대한 마지막의 평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